이 정도면 되겠지. 어? 미안해. 안녕하세요. 우주팀의 신화 호이 꾸미 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 바로 즐겨볼 게임 바로 오늘 좋아요 미션 모자이크 입니다. 저희가 세팅된 걸 딱 보시면 아시겠죠? 저희가 그림을 그리는 게임인데 오 일러스트 너무 예뻐요. 요게 하는 건가? 지금 테마가 신기한 거 찾아가는 거고 킴인데 여긴 외국인인데? 국내 작가님의 게임이자 국내 개발사에서 나온 게임이고요. 킴. 그런데 작가님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유로게이머들에게 딱 살고 있는 백로성 작가님. 그리고 이분이 실은 그 체크포인트 찰리라는 그런 지금 이 느낌이에요. 딱 스파이 테마의 그런 일러스트도 그려서 패밀리 게임을 해보셨건 유로게임을 해보셨건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셨을 그분이에요. 구성품이 트레이가 이렇게 있고 스케치북이 이렇게 8개가 있습니다. 8인까지 들릴 수 있는 텔레파시 게임이요. 그리고 협력 게임입니다. 협력. 네. 저희가 여기서 뭐 스파이 숨어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아이고, 스파이같이 입고 왔는데 안 되겠네. 안 돼. 요게 보시면 이 스케치북이 가장 큰 포인트인데요. 열어보세요. 짠. 빰. 오, 다르네. 저는 세로. 꼬이는 가로. 어, 저는 6등분이에요. 백희님도 세로. 이런 식으로 세 종류 타입의 스케치북이 있는데 이게 랜덤으로 지금 배정이 된 거거든요. 랜덤이구나. 총 6개의 구역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테마가 저희끼리 암호를 보내고 하는데 너무 티나게 보내면 눈치채잖아요? 원래 암호로 통신해서 보낸다. 뭐 그런 느낌? 네. 괜찮은데? 1, 2, 3. 3단계가 있습니다. 4명이서 3번 맞추면 12점. 총 12점 만점으로 진행이 되고요. 내가 맞출 때마다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보시면 자 처음에 뭐 번개, 양, 선장 이런 거 그리기 쉽잖아. 어? 그렇죠, 그렇죠. 이거 혹시 자기 앞에 스케치북 찢어진 그...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스케치북에 따라서 그려야 될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1단계가 이런 거고 2단계만 넘어가도 이제 뭐 벌, 면도기, 지도 약간 좀 달라지네. 좀 난해해지네, 살짝. 3단계 빠밤. 이런 식으로 점점 난이도가 높아져요. 당연하지만 내가 1단계인데 못 맞췄어. 그러면 네. 그 사람은 계속 1단계를 1단계. 맞추게 되고 맞췄을 때 한해서만 올라가요. 근데 저희가 이제 만점을 맞기 위해서는 결국은 1, 2, 3을 다 맞춰야 한 사람당 3점씩 해서 주 12점 먹을 수 있는 거죠. 요게 지금 원래 기본적으로는 이 검은 펜으로 준비를 하셨다고 하는데 나중에 게임이 끝나고 나서 보면 어떤 그림 때문에 맞췄고 못 맞췄고 이런 얘기를 하려면 네. 검 펜으로 그리면 모르잖아요. 근데 내 색깔의 펜을 갖고 있으면 딱 보면 알잖아. 너 때문이야? 그렇지. 그래, 타달려고 스트레치골로 구성을 하시려고 준비하시다가 근데 사실 그렇잖아 이런 게임 그릴 때 재밌는 게 아니라 보고 그리고 나서, 나서 왜 그랬냐 이 맛이거든. 추종하는 맛이지. 이걸로 아이덴티티를 부여하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게임의 방법은 시트에 보면 앞엔 요원 뒤에는 비밀 코드가 있어요. 내 오른쪽 사람의 이름을 적습니다. 앞에 뭐 투. 이게 내가 이 사람한테 암호문을 보내는 거야. 그러면 자 여기다 저도 코 미안해 빨간색으로 쓴다 내가 하면 본의 아니게 백희 형 오른쪽은 저예요. 디노 단어 카드 1단계를 하나씩 가져가세요. 자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내 스케치북의 모양에 맞는 단어를 뒷면에다가 적습니다. 보이지 않게끔 적어주시라고. 1단계 아닌 것 같은데? 나 1단계 아닌 것 샌드? 같은데? 혹시 이 게임도 문자 숫자 금지? 아 문자 숫자 금지고 그리고 이게 구역이 6구역으로 나뉘었지만 해당 그림을 그냥 이 칸에다도 그릴 수 있잖아요. 전체를 다 그리는 건 금지고 저희끼리도 이게 1단계는 뭐 당연하지만 한번 즐겨보고 자체 난이도로 또 올리는 게 우주팀 매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한 번은 그냥 정식적으로 가는데 오케이. 기본적으로는 전체 그림을 그려서는 안 된다? 문자 숫자 금지. 오케이. 오케이. 스케치북에 보면은 밑에 표시가 돼 있어요. 어떤 구역에 그려야 되는지. 아, 그러네요. 까맣게 이렇게 돼 있어야 돼. 맞습니다. 구역에다가만 그려야 돼요. 야. 자, 그럼 한번 그려봅시다. 여기 중요한 거, 중요한 거. 이게 진짜 중요해. 1분이라고 생각해요. 뒤집어 보세요. 이게 몇 초인 줄 알아요? 10초짜리입니다. 10초예요. 금방 떨어져요, 이게. 아니, 금방이라고? 이렇게 딱 떨어지고 나면 딱 넘겨야 돼. 자, 그럼 돌리고 한번 가볼까요? 가보자. 하나, 둘, 셋! 가보자. 자. 내 그림의 센터 영역으로 봐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넘겨서 이렇게 되겠죠. 1번이 네. 끝났으니까. 요거를 오른쪽이 맞춰야 되잖아요. 왼쪽으로 넘깁니다. 아하. 백희님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이 뒤에를 보면은 정답을 볼 수 있잖아요. 갑니다. 아, 이거야? 앞에 뭘 그렸는지 모르잖아. 모르지. 어떻게 그려? 텔레파시가 통했다고 이게 센터면 이렇게 그렸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리는 거예요. 자, 그림 돌리고. 준비 시. 시작. 자. 자, 이렇다고 하면 요 정도니까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난 그랬어. 여러분 끝. 아이 빡세다 빡세다. 자 또다시 왼쪽으로 갑니다. 아 어떻게 잘못 가 벌써 끝이라고요? 잠깐만 야 너 뭐한 거야 슬슬 넘어가 있어.
지금 3번이에요. 3번 보셔야 돼요. 자. 여기에요, 이제. 그렇죠? 까만색 라인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자, 뒤에 보는 것까지는 보고. 뭐야, 이거? 준비 시작. 여기야? 여기. 아, 이거 쉽다. 이건 쉽지, 이건 쉽지. 자, 됐습니다. 끝! 아, 진짜 진짜 짧네. 금방 가는데. 어, 근데 이제 몇 분한테 드리면 벌써 보는 타이밍인데. 그렇죠. 요렇게 되면 왼쪽이 오잖아요. 이 사람 패스하고 넘어갑니다. 한 번 더 돌리기. 아. 그러면 아까 내가 처음 시작했던 게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네. 그리는 거죠. 어, 여기요? 준비. 자, 해보자. 우리 잘 해보자. 우리 텔레파시 잘 할 수 있잖아. 할 수 있어. 끝. 끝났어. 벌써 끝났어. 아, 왜 이렇게 빠르냐? 두 분 남았어. 넘겨. 야, 이거 어렵다. 시작. 이거 맞나? 이거 맞나? 이 정도는 들어가지. 이게 끝.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잘못 그렸어. 미안해, 지금 지워줘야 돼요. 위치 잘못 그린 거 지우고 넘깁니다. 미안해. 마지막 준비 시작. 오, 어느 정도 되냐? 이 정도 되겠지? 이렇게? 끝. 어려워. 시간 끝. 끝났어. 자, 그러면 야. 저분한테 넘기고. 야, 이거 그림 보는 재미. 야, 이거 진짜 재밌게 나. 자, 이제 뒷면에는 정답이 있으니까 당연히 보면 안 되겠죠? 첫 번째 네. 저부터 볼게요. 저부터. 봐봐. 잠깐만 이거 뭐냐? 예? 그런데 중요한 키워드가 있긴 하다 이거. 돼지 저는. 자 가겠습니다. 어? 돼지 아니야? 돼지코 아닌가? 하나 둘 셋. 아 이거 졌어. 야 잠깐만. 야 뭐가 졌어냐 이게. 녹색 누구야? 아씨. 아니 근데 나름 여기 뿔이랑 여기 모양도 그려서. 아 저는 돼지 너무 분명한 거야. 코 두 개가. 와 어쨌건 탈락. 너무 쉽네 하고 와, 있는데. 와 이거 근데 점수 얻기 되게 쉽지 않은데? 탈락입니다 저. 자 코인 까만 봅시다. 코인. 우와. 와, 야 이거 알 것 같다. 예쁘다. 나비. 한번 확인해보세요. 자 하나 둘 셋. 아하. 이 와중에 나비 문양이 동그란 거 저거. 야 동글. 그리고 더듬이를 나 여기까지 올 줄 알았어. 점수 하나 여기다 놔주세요. 오케이. 야, 다음 제 거. 하나 둘 셋. 오. 이거 괜찮다. 이거 종이나. 아 정답 정답. 나만한 구멍인데 이거. 백티어. 하나 둘 셋. 렛츠 고. 에? 뭐야 이거? 뭐야? 잠깐만. 아 이거 아까 코이가 날린 거 감안해야 돼요. 코이가 날렸어. 와 이거 근데 형 일단 잠깐만. 큰 원에다가 지금 안에 동그라미가 있어. 아 이것도 10초 해야 되겠다. 눈! 눈! 에릭? 아 에릭판. 보라색 이거 뭐야? 아 이렇게 이거. 이거 떨어뜨려 놨더라. 침 그 핀? 에. 야 여러분 1라운드 당연히 다 통과할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네. 어렵다. 아, 잠깐 그렇네. 자기 거 다시 가져와요. 아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받으면 됩니다. 그림만 다 주시면 돼요. 아 이번엔 다른 라인에 또 그림을 그리게 되겠다. 그렇죠. 펜 색깔만 놔두고 이 색깔 세트로 그냥 돈다고 보시면 돼요. 펜색으로 내가 맞췄으니까 그것도 괜찮다. 여기 맞췄으니까 파란색 하나. 자, 내 오른쪽 사람의 이름을 또 그대로 적습니다. 또 다시 똑같아요. 그리고 오른쪽이 이제 맞췄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맞춰야 되는 사람의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코인은 맞췄잖아. 네. 그럼 내가 2단계. 그렇지. 코인님도 2단계를 코인도 2단계. 저는 1단계. 나 계속 1단계 할 것 같은데. 백피도 1단계. 자, 내 스케치북에 맞는 걸 또 바뀌는구나 계속. 그게 재밌어요. 오 마이 갓. 2단계라고 확으로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자, 우유TV 또 하우스로 난이도 올려야죠. 확인하는 것까지 10초. 카드 받고 돌리고 뒤집어서 바로 그리는 거야. 여기는 기억으로 말한 거. 뭘 확인해? 자기 집 분리하니까. 준비! 시작! 아 근데 이게 뭐 어떻게 할 거야? 형 어떻게 그릴 건데? 와 나 이거 어떡해. 오케이 나올까? 자 넘깁시다! 자 아직 확인하면 안 돼요. 뒤집고 확인합니다. 뒤집고 자, 이거 확인하고 그래. 그렇지! 준비! 시작! 뭐야? 나 이거 어이 빡세! 야 이거 뭐냐? 오끈! 와... 꼬비씨 2단계구나? 네 어려워 이거! 저 큰일 났어요? 2단계 어려워요! 큰일 났다 단어 어려워요. 바로 갑시다. 준비! 시작! 확인해 시작해! 고! 뭐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아 끝났어! 미안하다! 형 어? 1단계 아닌 것 같은데? 아 바로 넘겨야죠. 한번 넘기고 어려워 진짜 어렵다. 셋! 자 여러분 4번이에요 4번. 진짜 어렵다 끝! 끝났어. 거봐 고백! 셋! 자! 아! 맞다! 5번이에요 여러분 5번. 제가 그림 좀 그리는데도 어렵습니다. 그만! 와 그림을 그리는데도 어려워. 어머 어떡해 나 잘못 그렸어. 야! 또 그림 안 넘자! 아 진짜 이게 수능이야! 왜 그래 정말! 저는 가로세로가 되게 쉬울 거라 생각했거든요. 가로세로가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 어느 칸에 그림 그려야 되는지를 쉽게 놓치네. 왜냐면 우리가 서로 생각하는 센터 라인이 다르잖아. 마지막 6번! 시작! 오케이 아까 여기 핵심이야. 여기가 핵심 부야. 끝! 아 끝! 와 재밌다. 이번에는 코인 거부터 볼까요? 아까 맞췄는데 아 2단계는 나중에 보자. 우리 1단계부터 그래, 보자요. 그래. 1단계 효과부터. 너는 뭐냐? 어? 이거 뭐야? 알 것 같아. 이거 뭐야? 모바일 자전거. 와! 확인! 시작해. 와! 야, 형 이거.
이 아까 파란색, 하늘색이 지금 하나밖에 없죠, 여러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하늘색 왜 하나야? 엉뚱한 짓 했어. 녹색 하나. 나 고민된다. 나 진짜 나 구멍이 있고 싶지 않다. 1단계. 오? 나름 이게 뭐야? 꽤 나름 쉐이크 잘 맞는다. 잠깐만. 이게 뭐야, 이거 뭐야? 이게 맞춰주신다. 라인을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잘 맞췄어? 셋이. 구슬! 구슬! 그냥 구슬! 어? 오와! 아니 뭐야 뭐야 아니 아니 사람들 뭐야 아니 구슬인데 얼굴들이 다들 똥심 표정인 거야 그다 근데 우리 진짜 아니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녹색 녹색 이거 저 이거 구슬 안에 보면은 그 아 색깔 난 형 이것 때문에 볼링공인 줄 알았어 아. 손가락 구멍인 줄 알고 자 이제 2단계 한번 보자 어려울 것 같아 자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거 먼저 바로 돌려야지 아 나 이거 뭐? 당근? 당근! 자! 자, 확인! 잘했다. 코이 잘한다. 응, 드디어. 아, 네. 미안해, 이제 알았어. 아, 근데 이게. 아, 뭔 말인지 알았지? 네, 그렇게 했으면 안 돼. 이렇게 한 칸에 내가 모든 그림을 그리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거 봐봐. 이렇게 생각한 거 같지, 뿐 씨도? 아니요. 아, 나만 이렇게 생각한 거야? 네. 아, 근데. 티누니까 보고 알았어. 아, 이렇게 할 걸. 예. 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그리는 느낌인데. 나는 땅이 지금 달달달달 하는 걸로.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또 녹색이 하나밖에 없잖아. 여기 지금 2번 누구야, 이거 누구야? 신세따순이지. 너 이거 원래 반으로 이렇게 나눠 그려야 되는데, 여기다가 안 그리고 합쳐서 여기다 그린 거야. 탈락, 그친 거. 나 근데 내 거 여기 너무 무서워요. 자, 2단계 뽀미씨도 한번 봅시다. 뭐야? 뭐야? 약간 상영문장. 자, 바로 나겠다, 바로 나겠다. 뭐야, 이거? 와. 이거. 아, 끝났어, 끝났어. 제우스? 제우스! 자, 확인. 바람. 어렵다. 근데 2단계 나올 법한 단어긴 하네요. 제우스. 근데 제우스에서 번개했겠지. 그치, 그치. 아니 원래 제우스가 맞췄구나. 바람 많이 피우니까. 아, 그 바람? 아~ 근데 다들 애썼다. 내 거 이으려고 다들 애썼다. 끝났고. 올렸다고 뛰었다고 해서 다시 내려가진 않아요. 자 그럼 지우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우리 4점이야 지금 우리 스파이더를. 12점 할 수 있어요 이거? 여기서 할 수 있어. 여기서 할 수 있어. 저 형 살지도 못하지만 4 더하기 4가 어떻게 12점이야. 여기서 할 수 있어. 저런 사람하고 같은 팀이라니 내가 진짜. 아니 여러분. 우리가 협력 안 한 이유가 있다고. 그래도 초등학교 졸업했어. 우리 다 중학생이긴 해. 오케이. 오른쪽 사람 이름 잡습니다. 아 재밌네 이거. 이거 룰북 읽고 게임 판단하지 마세요. 오 여러분. 진짜. 이거 우주TV 이 영상 꼭 필요했네. 알아야지. 저 여기 전문가니까. 그러면은 다 2단계입니다. 2단계 단어까지 다 보시면 돼요. 네. 너무 재밌다. 뭐야. 땡큐. 적는 것까지는 시간 아니니까. 3라운드 하라는 이유가 있네. 왜요? 세 가지의 다른 스케치북. 우리 그림이라도 온전하게 6개 그림 그려보자. 네. 자, 시작! 1번이죠? 어? 어, 잠깐만. 1번 어디? 오케이, 끝! 끝. 아, 어려워. 1번부터 그러면 어떡하냐! 미안, 잘했어. 형, 그 정도면 전기 아닌 거 엎어졌어, 내가 봤을 때. 자, 준비! 시작! 확인하고! 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나는 여러분 믿어. 아, 이거 근데 진짜 미안하다. 저도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뭐 이거? 뭐 골든벨이야? 거기다가 친구들한테 미안해 줄게. 시작! 뭐야, 이 형. 빡센 거 나왔어. 할 수 있는 게 없네. 이 정도면 되겠지. 어? 미안해! 진짜 미치겠네. 시작! 아 이거 아까 내가 그렸던 걸 또 감안해서? 끝! 아 끝났어. 아! 나 잘못 그렸다! 아! 힘든데? 아 이거 근데 칸 다르게 하는 것도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다. 나 순서대로 안 가니까. 꼭! 어? 아까 그랬던 거 그랬지. 아 그렇지 여기 또 끝이야. 이 중요해. 아 이 진짜 중요해. 끝! 아! 끝! 1학기 그리고 싶은데 10초는 너무 짧아. 자 마지막입니다. 준비! 시작! 아 진짜! 아 이거 아까 그거잖아. 나 맞아 이거? 네! 오케이, 네. 코인컵부터 볼까요? 다 2단계니까 바로 열고 10초 갑니다. 오! 잠깐만. 오! 와! 타이어! 정답 확인해 봅시다! 하나 둘 셋! 근데 뽀미씨 보라색인죠? 자 현대까지 줘! 어쨌든 탈락. 오케이. 미안하다. 서로 이거 녹색하고 나랑 똑같이 양아주. 안돼 이게 핸들이 자동차 핸들이 아니라 그 배 탈 때도 핸들도 이런 게 있잖아. 맞아, 이렇게. 근데 나무 핸들 비슷하게 생겼다는 거. 너가 못 맞춘 거야? 그 얘기하고 싶으셨구나. 그 얘기하고 싶구나. 오케이. 그럼 제가 해볼까요? 뽀미씨 뭐냐? 이거 뭐냐? 진짜 열받게 하지 마라. 나와! 파란색 나와 잠깐만 이거 그건가 보다 맞습니다 어? 대박 잘 붙어 미사일인가? 미사일 오케이 하나 둘 셋 확인 파이프 파란색 나와 야 뭐야 이거 뭔 짓인가 미안한데 내가 보니까 초...
초록색이 진짜 너무했네. 아니 나 이렇게 이어지게 그려주실 줄 알았어. 야 아니, 이걸 이으면 이거 이으면 이거밖에 안 된다. 씨 김밥이야 이거. 죄송합니다. 진짜 미안하네. 미안하네. 찌까내가지고. 형은 뭐야? 왜 녹색 또 하나야? 아 여기서 틀렸구나. 근데 이거는 뭐예요? 이거? 진짜 모르겠어. 프로펠러? 죄송합니다. 저 너무 사람이 타이프 물고 있는 거. 그리고 아~ 타이프가 이렇게 길게 해서 연 아 유리 유리. 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맞아. 여기서 파이프를 이렇게 물고 있을 줄 알았지. 여기 동상이몽이네. 누가 여기서 파이프를 이렇게 해줄 줄 알았지. 불지피는 거. 죄송합니다. 아, 그 쓰지마생. 쓰지마생. 야, 아, 그 파이프, 아, 이 파이프. 서로 파이프를 다른 생각했어. 형, 가보자. 시, 작. 어? 어, 좀 뭔가 글 쌓는데 이거. 여러분도 맞춰주시죠. 이거 맞춰보세요. 이거 뭐야? 아, 내가 해놓고도 모르겠다. 아, 뭐야? 뭐? 배? 배! 여보세요, 아, 셋. 카우보이입니다. 카우보이 아니 여보 근데 배라는 단어가 2단계에서 나왔었어? 그 정도는 있어야지. 아 어렵다 나는. 야, 다들 야. 위치가 조금 크기 사이즈. 야 파란색 뭐냐? 파란색 말해봐. 너. 파란색 아까부터 혼나야 돼. 야. 여기 야, 아 잠깐만. 야. 아니 이렇게 크게 난 큰 거. 아 진짜 너무한 게 아까도 여기 이거 뭐가 다른데? 아 여기네. 이거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하나네. 아까부터 얘가 빨리 끝 하는 거야. 맞아 그래서. 끝 이러길래. 아니 너 기다려. 너 내 것까지 보고 얘기하자. 오케이. 파란색만 보겠어 내가. 또 어? 이번에 걔 뭐야 이거? 어? 어? 빵. 이번엔 좀 잘했다. 아 근데 집회! 지갑인가? 집회! 오케이 하나 둘 셋 빵! 어? 집회 아... 같은 거 아니야? 같은 거 아니야? 아니지 나 봐봐 동전이 아 그래도 아 근데 코영이랑 그렇지 나의 깊은 뜻 좋았다. 여기서 또 파란색. 네. 아 그래도 이거, 파란색. 문이랑 된다고 했어. 된다고. 안 된다고 했어 안 했어. 지금 잘랐잖아 이거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자른 거야. 자 여러분 내가... 어쨌건 이렇게 해서 저희는 사정이잖아요. 이렇게 끝났어요. 더 기회도 없어. 이걸 찾잖아. 짜라. 뭐예요? 어 그리고 사피 사정. F는 아니지 아니지 이거. 아 D. 여러분들의 팀워크는 신뢰를 잃었고. 잃어버렸네. 모든 요원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림으로 비밀 코드를 전달하자고 아이디어를 제안한 사람도 물론이고요. 자, 박탈당했습니다. 아유. 어떡해. 아, 이제 막 그림을 좀 잘 그리는 사람하고 좀 못 그리는 사람하고 약간 레벨 차이가 와, 없었어. 안 나네. 보통 이런 게임은 나 그림 못 그리는 사람 좀 싫어하잖아요. 예. 여러분 그러실 필요가 없네. 별티가 안 나요. 나는 그냥 최소한 막. 한 사람당 두 개씩만 그려줬으면 좋겠어. 자꾸 삐어 그림이. 자꾸 그림이 한 가지씩 비어서 나와. 이거 누가 지웠어? 스파이가 지웠어? 3단계 카드는 쓰지도 못했습니다 저희. 한달 단어만 봐도 돼요? 단어만 보세요. 형 그릴 수 있는지. 단두대, 롤러코스터, 앵무새. 내가 혼자 그리는 거면 쉽다니까? 그래. 맞아. 근데 이 잘린 부분에다가 얘가 이런 걸 그려주겠지 하는 그 이게 4명만 해도 이 정도인데 8명이면 6명 정도가 다 다른 사람이 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최소한 이건 내가 두 개를 그리니까 색깔 보면은 어? 이렇게 좀 보면 그림이 좀 맞긴 하거든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6개를 그리면 이거는 난리나. 근데 그 그림이 좀 다 이어졌을 때 희열이 좀 있네요. 아까 그 구슬. 구슬이 진짜 그랬어. 우리 그거 덕에 F 면했다. 아, 근데 우리가 자 여러분 보세요. 나 이거 조친 개친. 자 여러분 이렇게 즐긴 미션 모자이크입니다. 요게 여러분 조만간 국내 작가님 게이밍인 만큼 펀딩 펀딩을 준비한다고 해요. 자세한 거는 가격과 상세 정보는 페이지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되고요. 펀딩하면 뭐예요? 스트레치골이죠. 요 게임의 스트레치골이 지금 우리가 쓴 단어 카드들이 여러 번 하다 보면 이제 또 막 척하면 척 하잖아요. 그래서 단어 카드들을 더 보강해서 들어간다고 해요. 너무 괜찮네. 이 그림을 딱 열었을 때의 그 난감함. 열자마자 재밌어 보여. 너무 화나 내 팀원들한테. 그러면서 동시에 이색 누구야? 와 이색 누구야? 꼭 여러분들 이 컬러 펜으로 쓰시면 진짜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이상 미션 모자이크였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에 재미난 게임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모두 재미난 모드라이프 즐기세요. 그럼 모두 안녕히 계세요.